한국인은 양떼예요.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앞으로 엄청 열심히 달려요. 그렇지만 어느 목적지에 다다르면 깨닫죠. 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이... 점점점. 한국인은 양떼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앞만 보고 달려요.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달려요.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도 바로 양떼라서 그래요.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은 알고 달려야죠.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딱 설명드릴게요. 당신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서예요. 그렇지만 다르게 보면 방향만 바꾸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영어를 이 영어 단어는 이 한국어 단어다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제 초등학생 제자 중에 어머님이 유학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초등학생 제자는 정말 똑똑해요. 근데 유학원을 하시는 어머님은 이 한국에서 자라셨으니까 하셨으니까 이 영어 단어를 한국어 단어로 이렇게 대칭해서 외워주는 그런 필리핀의 어떤 학원에 아이를 같이 데려가셨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6주 동안 폰도 빼앗기고 하루 종일 하는 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하루에 영어 단어를 50개씩 외운대요.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예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 영어 단어는 이 한국어 단어다. 그렇게 되게 무식하게 외워요. 이 아이는 똑똑한 아이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는 거, 그렇게 갇혀가지고 6주 동안 이것만 하는 거, 이래서 이 똑똑했던 아이가 점점 바보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우울해하고 생각할 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기만 해요. 근데 그게 바로 한국 교육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바보가 돼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한국 문화는 천재가 나올 수 없는 문화예요. 그 이유는 이런 교육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것엔 정답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해요. 근데 같은 의도를 전달할 때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해요. 그걸 알면서도 왜 영어를 이렇게 정답이 있는 것처럼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소멸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좀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건 바로 방향을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걸어가는 겁니다. 뭐 뛰어가든 뛰어갈 필요 없어요. 방향이 맞으면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올바른 방식은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말을 할 때도 하나의 의도를 전달할 때도 아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원래랑 딱 대칭하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이거를 originally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의미거든요. origin은 OG라고 그거의 원천지를 말해요. 원래를 사람을 예를 들어 말할 때는 I've always been like that. 난 항상 이랬어. 난 원래 이랬거든. 이런 말이고요. 그럼 장소에서도 얘기할 때는 It's always been like that. 어떤 문화와 장소를 말할 때도 It's always been like that. 예를 들어 여기는 해운대 달맞이인데요. 이 달맞이길이 원래는 이러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생겼죠. 그래서 It's always not been like this. 그런데 상황을 예를 들 때는 그건 원래 그랬어 라는 말씀하실 때는 That's just the way it is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물건의 예를 들 때 원래를 말할 때는 이거 원래 여기 있었어야 됐는데 라는 말은 It's supposed to be here 라고 합니다. Supposed to. 그런데 원래라는 말을 음식을 예를 들어서 말해요. 이 레스토랑, 이 식당 원래 맛있었는데 맛이 좀 변한 것 같네? 라는 말씀하실 때는 It used to be good. It used to be good. 근데 지금은 좀 변했어요. It's different now. 그리고 기호를 말할 때 원래는요. 나 원래는 고양이를 좋아했어. Actually, I'm a fan of cats. 근데 원래는 고양이를 안 좋아했어. Actually, I'm not a fan of cats. 라고 말하면 원래라는 말을 actually 라는 단어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이렇게 언어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요. 더 많은 예시는 제가 책에 써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원래는 original이다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외워서 그걸 끼워넣잖아요. 이거는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방법이에요. 언어는 수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어를 그렇게 배웠나요? 근데 영어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한국어가 더 배우기 어려워요. 어떨 때는 안 돼를 아이로 말하고 어떨 때는 안 돼를
이로 말하고 이거 어떻게 그러는지 아시나요? 이게 영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단어는 어를 써서 관사 단수로 말하고 어떨 때는 s를 붙여서 복수를 말하고 이런 게 어디 원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외국에 살아보시면 그게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서는 단수로 말하고 이 상황에서는 복수를 말해요. 그냥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왜 자연스럽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법으로 법칙으로 말하려고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바로 언어의 본성이에요. 원래 언어란 그런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그게 외국어든 한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뭐냐면 따라서 말씀하시면 돼요. 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치만 원래라는 말을 original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말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방식이고요. 그래서 영어를 10년, 20년, 30년을 공부해도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의 구독자님들 중에 뭐 미국에서 30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자,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그런 사람들은 가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언어를 한다는 건 그거는 운동과 똑같아요. 언어와 운동 그리고 음악은 이 세 가지가 본질적으로 같거든요. 이 세 가지. 자, 운동과 음악은 어떻게 배우나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동작부터 따라해보면서 배워요. 언어도 그러시면 돼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말씀하시면 돼요. 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저 액센트가 마음에 드네? 그러면 그 액센트를 따라하시면 돼요. 자, 언어는 별거 없어요. 이거는 생각하거나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따라서 말씀하시면 돼요. 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자, 방향을 그러면 바꿔서 가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 1년 안에 영어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본 결과, 17년 동안 가르쳐본 결과 그 통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문법이나 이런 거는 암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영어 아셔야 되는 문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가 하나고 동사도 하나고 그리고 목적어는 빼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에 시제는 하나다. 이게 원칙이다. 그리고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몇 가지 없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필요한 모든 영어 문법이에요.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한국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영어를 1년 내에, 사실 1년도 안 걸리거든요. 그거보다 빨리 감을 잡는데요. 제 제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영어에 감을 잡아요.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자, 그 방법은 방향만 잘 가시면 돼요. 그 방향은 바로 언어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은 그냥 따라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암기 과목으로 여기시고 이게 영어 단어는 이 한국어 단어다 이렇게 외우시면 영어를 결국 못하게 되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